제이지양. 예, 안녕하세요. 막장 프로툴 레슨입니다. 오늘은 좀 재즈한 코드 진행. 나는 구리구리한 프로툴 레슨. 구리구리한 프로툴 레슨. 재즈한 코드 진행에다가 이제 또 기타 입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컷? 네. 끝난 거죠? 내기. 렉도 좋고. 코드 재즈한 코드 풀 때 이제 보통 코드가 1, 3, 5로 이루어졌잖아. 근데 1도하고 1도는 토닉을 얘기하는 거고 3도는 마이너냐 메이저를 선택해 주는 거고 5도는 공통 집합이지. 얘는 그 메가리가 없어. 별 특성이 없는 거야, 그냥. 뭔지 알지? 그래서 1도하고 3도하고 그다음 코드 톤 7도를 해 줘. 3도 5도 제외를 하고 보통 재즈 할 때는 1도 그 다음에 5도 생략하고 단칠 뭐냐 장칠도 그 다음에 마이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형태의 외우도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6번 줄일 때, 4번 줄일 때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메이저면 토뱅. 아, 청바지. 자, 1도, 3도. 7도 네.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 세븐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세븐에서 이거는 도미넌트 세븐 그렇지. 그래서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 메이저 세븐 그러니까 요행도 잘 외워주고 그 다음에 5번 칠 때는 이거냐 따라서 또 메이저냐 단칠도냐 이거냐 얘일 때는 얘에서 얘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 4번 칠 때는 메이저 세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 세븐 도미넌트 세븐 그지? 이거는 마이너 세븐 마이너 메이저 세븐 이 형태로 이 코드를 갖다 지금 음악을 한 거는 지금 A 메이저 세븐 했다가 그 다음에 A 마이너 세븐 코드 그대로 바뀌어. 다시 또 G 메이저 세븐에서 G 마이너 세븐으로 여기서 만약에 G 이리 갈 수도 있겠지. G 마이너 세븐. 잠깐만요. G 메이저 세븐. 야! 아퍼. 마. 마. 나이파. G. G. G 마이너 메이저 G 메이저 세븐 G 마이너 세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스케일은 상관없어. 지금 코드 패턴 익히느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이제 MR을 좀 만들어 와봐 이제. 지금 뭐 하려고 이제? 이제 코드는 다 됐으니 뭐라고? 이제 코드는 다 카피하고 입력까지 했으니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기타 거기다 입히는 작업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 같은데. 마이드라? 뭐 아, 있어? 그래요? 얼굴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콧구멍만 이렇게 나와. 코만 나오고만.
손가락 이쪽으로 오게 베이스 잡고 그렇게 잡고 얘가 나중에 보이싱 할 수 있거든. 아 메이저 잡아봐. 메이저 메이저 할 때 이렇게요? 아니 얘가 잡고 얘 두 개가 그렇게 큰 손가락이 놀아서 위에서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남겨두는 게 오도를 뺀 이유가 손가락 하나 남기 여유를 줘서 걔가 보이싱 하나 태진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깨 위에 올라오지 마라. 또 올라오지 않겠지. 다시 한 번만 하자. 응? 아이고.
출연해야 돼. 내 어깨 위에 올라오지 마라. 방송 마스코트다. 이제 뭐 하지? 솔로야 이제. 여기 나와요? 어, 다 코드가 바뀌니까 다 그. 어우 어렵겠다. A 메이저에서 A 마이너로 갔다가 G 메이저로 갔다가 G 마이너로 갔다가 그냥 간단하게. 마늘똥 하나 달려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게 뭔가 모를 거야. 마늘 이게 막... 원래 모습이 뭔지. 원래 모습 한 그거의 다섯 배 정도 길었던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가져가지 않냐?
되게 열심히 가져간다. 감이 안 잡히네. 일로도 나오나? 일로 나와요? 아이고. 손잡이가 들어가는구나. 안 나오는데? 여기 아니에요? 어디서 울리는데 소리가? 노래방이 잘하는데. 그리고 안 보여. 이 해놓길 잘했다. 마이크. 아이가 켜져서 그런 건가? 아닌가? 원래 켜져야 되나? 이동으로 가는 게 왜 소리 나야 되나? 소리 안 나야 되는데 원래. 녹음 안 켜져도 녹음은 되는 거죠? 이거 찍어야 되나? 마이크 안 필요하세요? 이상하네. 이렇게 켜지면 안 되는데. 처음에 A 메이저 7. 찍고 있어 지금 계속. 아 그래? 돌아가고 있지 지금 숫자. 아 네.
마이너 A. 됐구나 이게. 네. A 마이너 A 메이저 7. 아 이거 잠깐만 잡았다. 응? 여기서 크로마틱은 됐구나 이게. 이게 A 마이너 갈 때. 메이저구나. 마이너 이거 잘못 읽었어. 메이저? 그러면 이제 이런 솔로 할 때 지금 어차피 지금 어거지 코드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네가 좀 아이디를 되게 많이 짜야 돼. A 메이저에서 마이너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 얘들은 크로매틱으로 연결해 주면 되게 멋있게 나와. 봐봐. 그런 아이디를 주는 거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코드 바뀔 때 크로매틱을 잘 이용해서 좀 줘. 이게 포인트예요.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코드가 어거지라서 나오기 힘들어. 그냥 하면 간단하게 그냥. 자연스럽지? 꺼야? 아, 끄신다. 그냥 쭉, 그냥 쭉, 쭉. 응? 톡. 하. 야.
로봇 청소기 하나가 그 로봇 청소기 사모는 고양이들 거기 타고 막 돌아다니던데. 로봇 청소기도 가출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 문 열어놓고 청소하는데 애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렸대. 아이고 이거 잘못 쳤다. 왜 내가 왜 D마이너를 쳤니? 이건데. 중요한 스킬은 아니니까. 고양이 털. 쟤는 좀 조용한 장난감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난감 아니니까 병따기 해줘봐. 아 병뚜껑. 그래도 다행히 병뚜껑으로 놀아서 다행이지. 이런 거 가져가서 놀았으면 얘라든가 이런 거 마우스 이런 거. 외모와 관계없이 죽지. 두번 장난감 얼마나 많아. 야! 어? 마! 어, 발톱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청바지가 뚫리더라. 녹음하고 있는 줄 알았어. 큰일 소리가 나. 몰라요. 밑에 꺼야지 밑에. 아이 파란색 꺼야지. 아 이거 뭐.
녹음 되고 있는 줄 알았어. 루프 지정하고 한번. 아유. 나도 이거 끝내고 나서 딱 봤는데 왜 없지? 라인 잘 나올 때는 안 되고. 이거 키보다 안 되는데 이렇게. 아이고. 갑자기 머릿속에 새해 주는구나. 다 이렇게 연주도 하고 솔로도 해서 이제 드럼도 이렇게 찍. 네, 이렇게 솔로까지 전부 만들고 끝났습니다. 좀 코드에 맞춰 갖고 일일이 코드 톤으로 솔로하는 게 지금 많이 어색하고 어렵네요. 재즈 코드 톤인데 알았지 이제. 재즈 코드 톤. 쉽잖아. 이게 생략할 거 5도만 생략하면 돼. 5도 생략하고. 포인트가 코드. 나머지 손가락 놀 손가락 만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네가 만약에 숙기할 때 뭐 137 하잖아 지금. 네, 137. 남의 손가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해서 만들어 본 게 제일 좋을까. 그럼 텐션 근데 넣을 수 있는 거랑 넣을 수 없는 텐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오버노트는 피해야지 그러니까. 아. 트라이톤 생성되지 않겠군.